골 따먹기. 댕그렁 댕그렁 원앙 소리가 병준이네 담장 너머로 들려왔어요. 병준아, 꿀 베러 가자. 동수와 형진이가 소를 몰고 와서 병준이를 불렀어요. 병준이는 얼른 외양간으로 뛰어갔어요. 왕 누나, 꿀 베러 가자. 병준이는 누렁소 왕눈이의 고삐를 잡으며 말했어요. 병준이는 아버지가 갈아준 낫을 꼴망태에 담아 어깨에 둘러매고 집을 나섰어요. 병준이와 친구들은 소를 들판에 풀어놓고 벌렁 드러누워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병준이는 조개구름이 꼴망태를 닮았다고 생각했어요. 재미난 꼴망태 얘기해줄까? 병준이가 뜬금없이 말을 꺼냈어요. 꼴! 꼴딱 영감이 망! 망동망동 놀면서 태! 태태하게 살았지롱! 끝! 동수는 얘기 앞뒤가 너무 안 맞다며 병준이 코를 쑥 잡아당겼어요. 아야! 병준이가 딸기처럼 빨개진 코를 감싸쥐었어요. 아이들은 일어나 꼴을 베기 시작했어요. 저마다 꼴 베는 소리가 달랐어요. 낯질이 가장 빠른 동수 꼴 베는 소리는 쓱쓱. 형진이 꼴 베는 소리는 쓱쓱. 낯질이 가장 느린 병준이는 쓱쓱. 병준이는 금세 꼴이 쌓여 수북해진 동수 꼴망태를 부러운 듯 자꾸 쳐다보았어요. 꼴베기가 끝나자 병준이는 친구들과 꼴 따먹기를 했어요. 모두 꼴 한 줌씩을 내놓은 뒤 바닥에 금을 표시했어요. 병준이가 먼저 금을 향해 낫을 힘껏 던졌어요. 낫은 금을 넘어가는 듯 하더니 금에 딱 걸리고 말았어요. 우! 꽝이야! 동수가 소리쳤어요. 그 다음에 던진 형진의 낫은 힘없이 누워버렸어요. 동수가 던진 낫은 금을 훨씬 넘어 땅바닥에 콕 꽂혔어요. 동수가 펄쩍펄쩍 뛰며 좋아했어요. 한 판 더 해! 병준이가 약이 올라 씩씩거렸어요. 꼴 따먹기를 계속할수록 병준이의 꼴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어요. 동수는 꼴을 찔끔찔끔 내놓는 병준이를 놀렸어요. 병준이 손은 거인 손! 한 줌 꼴은 조막손 꼴! 째째하게 굴지 마라! 동수가 놀리자 병준이가 큰 소리쳤어요. 좋아! 이번에 이기는 사람한테 내 꼴을 몽땅 준다! 재병준, 너 물리기 없기다! 마지막 판이 시작되었어요. 동수가 던진 낫은 금을 훌쩍 넘어 땅바닥에 꽂혔어요. 이어서 형진이가 낫을 던졌어요. 넘었다! 꽂혔다! 아니야! 금에 걸렸어! 병준이와 형진이가 옥신각신했어요. 분명히 넘었어! 이번엔 꼴 땄어! 가까이 가서 보란 말이야! 금 쪽으로 달려간 병준이가 입을 삐죽거렸어요. 흥! 겨우 넘긴 것 가지고 나도 넘길 거야! 병준이는 숨을 크게 쉬고는 낫을 있는 힘껏 던졌어요. 날아가는 낫을 바라보는 형진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넘어간다! 넘어간다!
병준이가 낫을 보며 소리를 질러댔어요. 또 꽝이야! 금은 넘었지만 낫이 누웠잖아! 동수가 딱 잘라 말했어요. 병준이는 꼴을 몽땅 잃게 되자 들판에 풀썩 주저앉았어요. 꼴을 가장 많이 딴 동수는 터질 듯한 꼴망태에다 새 꼴단까지 하나 더 생겼어요. 병진이는 겨우 꼴망태를 채웠고 병준이 꼴망태는 텅텅 비었어요. 속이 상한 병준이는 꼴망태를 발로 툭툭 찼어요. 최병준, 꼴 좀 줄까? 동수가 으스대며 말했어요. 됐어, 임마! 내일 또 해! 땅거미가 내리기 시작하자 병준이와 친구들은 소를 풀어놓은 곳으로 갔어요. 동수가 맨 앞에 서고 형진이가 그 뒤를 따랐어요. 병준이는 한참 뒤에서 힘없이 걸어갔어요. 엄마! 동순의 소가 길게 울었어요. 누렁아, 내가 1등 먹었다! 동수가 달려가 누렁이를 끌어안았어요. 그때 형진이가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쳤어요. 병준아, 왕눈이가 없어졌어! 뭐라고? 병준이는 깜짝 놀라 소리쳤어요. 병준이는 큰 소리로 왕눈이를 부르며 이리저리 뛰어다녔어요. 왕눈아! 왕눈아! 동수와 형진이도 왕눈이를 찾으러 다녔어요. 뱅그렁, 뱅그렁. 동수와 형진이네 소의 원앙 소리만 들릴 뿐 왕눈이는 보이지 않았어요. 벌써 깜깜해. 내일 해 뜨면 다시 찾아보자. 동수가 병준이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안 돼! 왕눈아! 왕눈아! 병준이는 흐느끼며 왕눈이를 불렀어요. 내일 아침에 다시 오자. 꼭 찾을 수 있을 거야. 병진이도 병준이를 달랬어요. 병준이는 친구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어요. 엄마가 담장 밖에서 병준이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 병준아, 왜 이렇게 늦었니? 엄마, 왕눈이가 없어졌어요. 병준이가 고개를 떨어뜨린 채 말했어요. 왕눈이? 왕눈이는 벌써 집에 와 있는데? 정말이에요? 병준이는 후다닥 외양간으로 달려가 왕눈이를 부둥켜 안았어요.